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브랜트포드 FC 간에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할 브랜트포드는 지난 시즌 15승 13무 9패로 리그 9위를 차지한 파리 토트넘 핫스퍼와는 승점 차이가 불과 1점밖에 나지 않았던 만만찮은 전력을 지닌 팀인데다 토트넘은 브랜트포드에게 지난 시즌 1무 1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유독 토트넘에게 강한 면모를 보인 팀인 만큼 토트넘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시작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에메르송 로얄, 크리스탄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치, 이브 비수마, 올리버 스케이프, 제임스 메디슨, 대안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까지 앞서 영국 현지 매체들의 예상이 거의 적중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최선의 주전 라인업이 풀 가동되었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케인 선수의 빈 자리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가 대체하게 되었으며 손흥민 선수는 팀의 캡틴으로서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달고 오늘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는 아쉽게도 오늘 경기에서는 명단 제외가 되면서 당장 1군급 전력으로는 팀 내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브랜트포드라는 어려운 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경기 내 기록적인 부분만 살펴봐도 기본적인 볼 점유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경기 초반에는 확실히 토트넘 핫스퍼가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2분 손흥민 선수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상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유도해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 이것을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기가 막히게 크로스를 올려 크리스탄 로메로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토트넘 핫스퍼가 일찌감치 리드를 잡으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터뜨린 크리스탄 로메로 선수는 워낙에 무리한 동작으로 득점을 터뜨렸기 때문에 득점과 동시에 부상을 당해 득점 장면 이후 곧바로 다빈손 산체스 선수와 교체되는 변수가 토트넘에게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26분 손흥민 선수가 마티아스 옌센 선수에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해 PK를 허용했고 이를 지난번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도 멀티골을 넣었던 킬러 은보에모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36분 리코헨리 선수에게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오른쪽 측면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내줬고 이것을 역시 지난번 토트넘에게 득점을 했던 요한의 위사 선수가 또다시 토트넘전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충분히 괜찮은 출발을 했음에도 로메로 선수의 부상 이후 완전히 경기 양상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추가 시간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환상적인 턴 동작 이후 시도한 패스를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시도했고 이것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놀랍게도 토트넘은 좀처럼 득점과는 거리가 먼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2대2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60분 토트넘 핫스퍼의 굴절된 크로스를 득점할 찬스가 왔고 손흥민 선수는 지체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유효 슈팅으로 들어갔음에도 플래킹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득점이 무산되었고 결국 손흥민 선수는 이 장면 이후 이렇다 할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페리시치 선수와 교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이후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오늘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그럭저럭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차고 첫 경기를 치렀지만 사실 좀 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득점을 노리는 본연의 스타일과는 달리 팀 전술상 이후로 과도하게 윙쪽으로 치우쳐진 정통 윙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볼터치를 패스나 크로스로 처리했고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PK 찬스를 헌납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 좋은 활약을 펼친 경기는 아니었고 결국 평점 6점대의 아쉬운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핫스퍼 브랜트포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핫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심판이 브랜트포드가 골을 넣었을 때 함께 축하하러 가지 않아서 놀랐다. 그는 분명히 브랜트포드 팬이다. 손흥민이 아침부터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손흥민 대신 페리시시나 솔로몬이 뛰어야 한다. 비카리오가 요리스보다 못할 수도 있다. 히샬리송은 뛰고 있는 거야. 완전 유력 모드다. 예상대로 백에서는 계속 잡히고 있지만 우리가 전방에서 뛰려고 하는 것을 보니 신선하다. 히샬리송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심판은 예상대로 재앙이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메디슨이 아니었다면 파이널 서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히샬리송은 메디슨이 뿌려주는 두 개의 패스만으로도 실망스러웠다. 제임스 메디슨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수인 반면 히샬리송과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최악이었다. 에메르송 로얄은 무에머의 스피드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고 수비보다 공격에서 이상하게 더 낫다. 수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다른 탄탄한 수비수가 필요하다. 나는 이 긍정적인 플레이가 좋다. 우리가 더 많이 슛을 하거나 근접한 위치에서는 항상 볼을 밀어넣었으면 좋겠다. 나는 엔젤 감독이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케인 머니를 통해 손흥민을 대체할 자원에게 활용해야 한다. 손흥민은 오늘 워스트였다. 너무 안 좋았다.
손흥민이 지금 스퍼스의 주요 골 위협인데 왜 터치라인 윙어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을 최소화하고 그의 약점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확실히 콘테 감독 시절과는 달리 라인 자체를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만 수비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팬들이 지적을 했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역시 아쉽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본연의 역할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팀탓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윙 쪽에서 조력자 역할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카드로 활용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오늘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